지상의 여러 수많은 포식자들 중 가장 뛰어난 사냥꾼이라면 호랑이를 꼽는 분이 가장 많으실 겁니다. 1대1 정면 승부가 아닌 사냥이라면 호랑이는 자신보다 더 거대한 불곰조차 쓰러뜨려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호랑이는 이빨도 무섭지만 큰 동물을 잡을 때의 기습 장면을 보면 타격의 제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가 사자 같은 동물이 아니라 둘지수의 1인자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지난 시간에 그물무늬 비단뱀과 호랑이의 승부를 다룬 적이 있지만 아나콘다와의 승부는 또 다를 겁니다. 호랑이도 그때는 그물무늬 비단뱀의 반격을 당해낼 수 없어 물러났지만 이들의 사냥은 각 개체가 얼마나 노련함을 지니고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마련이죠. 타격의 제왕 마이크 타이슨을 닮은 호랑이, 그리고 주짓수의 대가 호이스 그레이시를 닮은 아나콘다의 치열한 승부를 다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호랑이가 아나콘다를 사냥할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호랑이가 아나콘다를 잡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단숨에 아나콘다의 머리를 가격하거나 송곳니로 물어버려 제압하는 것일 겁니다. 반면 아나콘다가 호랑이를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물속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물 위를 헤엄치는 호랑이를 단숨에 덮쳐 온몸을 휘감아 꼼짝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일 테고요. 하지만 두 사냥꾼은 모두 그리 손쉽게 상대방에게 우위를 내주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나콘다들 또한 자신의 머리가 약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머리를 공격당하게 되면 거의 반사적으로 공격 대상을 휘감고 반격하려 듭니다. 호랑이 또한 사냥감이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은밀하게 기습하는데 도가 튼 동물이고 총을 든 포스들이 자신을 잡으려 하면 숨어서 이를 지켜보다 기습할 정도로 영악한 동물입니다. 이 둘은 실제로 야생에서 충돌한 적이 없지만 비슷한 동물들의 사냥 사례를 살펴보면 결과를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로 아나콘다를 사냥하는 제규어의 모습을 통해 호랑이가 아나콘다를 사냥할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제규어는 호랑이와 사자에 이어 고양이과 동물 중 세 번째로 큰 동물이며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살아가기에 아메리카 호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2019년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제규어의 식단에 아나콘다가 포함되는 일이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종종 제규어가 아나콘다를 잡아먹었다는 소식이 올라오는 것을 생각보다 자주 볼 수 있는데요. 1986년에는 베네수엘라의 라노스 지역에서 제규어가 가장 큰 아나콘다 종류인 그린 아나콘다를 잡아먹은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2004년 12월 1일 페루 열대 우림 지역의 마드레데 디오스 강에서는 몸길이 5.2m의 큰 그린 아나콘다 한 마리가 제규어에게 사냥당했고 머리와 꼬리 일부분이 먹힌 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새끼라고 볼 수 없는 큰 개체로 체중이 무려 90kg에서 100kg 이상 나가며 사실상 성체 아나콘다라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제규어의 털을 포함한 여러 흔적이 발견되었죠. 이 현장의 아나콘다 사체 주변에서는 수많은 움직임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이는 곧 제규어와 그린 아나콘다 간의 치열한 싸움이 일어났음을 의미합니다. 2020년 3월 14일 남아메리카의 콜롬비아 LA 오로라 지역에서는 제규어가 아나콘다를 사냥하는 장면이 촬영된 적도 있는데요. 당시 장면에서는 제규어가 진흙 구덩이 속에 들어가 아나콘다를 물었고 기습을 당한 아나콘다 또한 반격하기 위해 제규어의 주둥이 일부를 감고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제규어는 영리한 동물답게 진흙탕 안에서 싸우면 자신이 불리할 것을 알고 아나콘다를 문 채 계속해서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요. 상당히 훌륭한 전략입니다. 마른 땅으로 올라오면 제규어는 기동성을 살려 좀 더 쉽게 아나콘다를 제압할 수 있으며 이렇게 지속적으로 아나콘다를 끌고 가면 동작이 둔한 아나콘다 입장에서는 제규어를 휘감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지난 영상에서 그물무늬 비단뱀과 싸웠던 호랑이는 제규어와 달리 아나콘다의 몸통을 물고 앞발로 누르면서 제자리에서 힘으로 제압하려 했는데요. 그 결과 그물무늬 비단뱀이 호랑이의 몸을 제대로 감아버려 반격을 시도했고 점점 힘이 빠지게 된 호랑이가 오히려 죽을 위기에 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호랑이는 결국 뱀 사냥을 포기하고 도망쳤지만 이 녀석보다 훨씬 경험 많은 노련한 호랑이가 제규어와 같은 방법으로 아나콘다를 공격하면 이길 승산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아나콘다가 호랑이를 제압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하지만 제규어와 아나콘다의 싸움에서 항상 제규어가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아나콘다가 제규어를 덮쳐 잡아먹는 경우도 만만치 않은데요. 제규어는 집요한 사냥꾼이라
150kg에 달하는 아나콘다가 자신이 유리한 영역인 물속으로 도망가자 이를 쫓아가 치열한 수중전을 벌이면서까지 아나콘다를 잡기도 하는데요. 이때에도 재규어는 아나콘다에게 휘감기지 않기 위해 아나콘다의 꼬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뜯고 잡아당기며 끝내 아나콘다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아나콘다는 상대방을 칭칭 감아야 반격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자꾸 몸이 일자로 펴지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때에도 뛰어난 사냥 전략이 빛을 발했지만 사실 물속에서 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재규어에게도 위험한 행동입니다. 아나콘다는 육지에서는 육중한 체구를 빨리 움직일 수 없지만 자신의 홈그라운드라 할 수 있는 물속에서는 유연하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린 아나콘다 헤엄치는 속도는 최대 시속 16km에 달할 정도인데요. 물속에서는 부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육중한 무게와 관계없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죠. 요즘의 아나콘다들 중에는 과거처럼 그렇게 큰 개체들을 찾아보기 쉽지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그린 아나콘다 중에는 6m를 넘었다는 기록도 적지 않으며 최대급의 경우 8m까지 나갔다는 기록도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이 정도 크기 아나콘다라면 그야말로 물속을 헤엄치는 이무기와 다름없는 존재일 텐데요. 4.2m 정도 되는 중간 크기 암컷 아나콘다가 성체 퓨마를 잡아먹은 사례도 있으며 버마 비단뱀이나 아프리카 비단뱀 등의 거대한 뱀들은 성체 표범, 하이에나 등의 덩치 큰 포유류 맹수들을 사냥한 사례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재규어가 아나콘다를 많이 잡아먹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나콘다가 재규어의 식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0.2%에 불과할 뿐인데요. 그런 만큼 재규어 또한 거대한 그린 아나콘다를 쉽게 먹이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재규어가 아나콘다의 꼬리를 물고 잡아당겨도 꼬리로만 재규어의 주둥이를 휘감아 숨을 못 쉬게 하자 재규어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물러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재규어가 아나콘다에게 희생당한 사례가 적게 보고되는 것은 이처럼 아나콘다를 제압하지 못해도 죽지 않고 살아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먼저 공격을 당해도 이 정도인데 물가를 건너고 있는 재규어를 아나콘다가 습격한다면 얼마든지 잡아먹을 수 있겠죠. 호랑이 대 아나콘다, 승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인은 무엇일까요? 상대가 재규어보다 큰 호랑이나 사자라 해도 이 점은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상대가 재규어보다 훨씬 큰 벵골 호랑이나 시베리아 호랑이이고 그 중에서도 250kg 이상의 대형 개체라면 반대쪽은 6m에서 8m급의 그린 아나콘다를 상대로 놓아야 어느 정도 체급이 맞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 크기의 거대한 아나콘다들은 웬만해서는 물가를 잘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호랑이가 이들을 사냥하려면 어쩔 수 없이 불리한 물가로 가야만 할 겁니다. 호랑이는 은밀한 기습의 대가이지만 아나콘다는 이를 모두 감지해낼 수 있는 특별한 기관이 있습니다. 아나콘다는 두 갈래로 갈라진 혀를 야콥슨 기관이라 불리는 입 표면의 작은 구멍에 넣어 먹이를 쫓는 데 사용합니다. 또한 아가리 비늘 아래에 열을 감지하는 기관이 있어 마치 적외선 카메라처럼 어둠 속에서도 목표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m급에서 8m급의 아나콘다라고 해도 호랑이는 너무 크고 위험한 먹이이기에 이를 보면 사냥하려 들기보다는 피하려 들 겁니다. 이 지역에 떨어진 호랑이가 몹시 굶주려 있는 상태라면 아나콘다를 보고 비습해 사냥하려 들 텐데요. 뛰어난 센서로 호랑이를 감지하는 아나콘다가 물속으로 도망가면 물을 겁내지 않는 호랑이는 따라 들어가 재규어가 하는 것처럼 아나콘다의 꼬리를 물고 잡아당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얼마나 욕심을 내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라질 수 있을 텐데요. 꼬리를 물린 아나콘다는 호랑이의 주둥이를 휘감으려 할 텐데 이를 잘 견제하면서 자신이 유리한 곳으로 아나콘다를 끌고 와 힘을 충분히 빼놓는다면 호랑이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린 아나콘다는 육지에서는 자신의 무거운 몸에 허파나 장기가 짓눌려 압사하는 일도 있지만 호랑이는 무게가 250kg이 넘는 주제에 거의 날아다닐 정도로 재빠르죠. 1톤짜리 인도 들소가 한 방에 골로 가는 앞발 가격의 머리를 맞으면 그 즉시 아나콘다는 저승행 열차를 타고 염라대왕을 만나러 가야 할 겁니다. 하지만 그물무늬 비단뱀에게 당한 호랑이처럼 자신의 힘을 믿고 물속에서 아나콘다를 힘으로 제압하려 했다간 금세 전세가 역전되고 말 겁니다. 게다가 그때와 달리 이곳은 물속이죠. 거대한 몸으로 호랑이를 칭칭 휘어감은 아나콘다는 자신이 살기 위해 절대 호랑이를 풀어주지 않고 물속으로 끌고 들어갈 것이며 호랑이는 그곳에서 익사하고 말게 될 겁니다. 호랑이들도 개체마다 성격이 다 다른 만큼 각각의 개체가 아나콘다를 잡을 때 행동이 다를 것입니다. 어떤 호랑이는 물러나지 않는 실수를 했다가 아나콘다에 의해 죽음을 맞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호랑이들은 침착하게 아나콘다를 끌고 나와 맛있고 배부른 식사를 즐길 수 있겠죠. 하지만 호랑이의 평소 사냥 모습을 살펴보면 신중하게 행동하는 호랑이가 더 많을 것이고 아나콘다를 이기는 호랑이들의 숫자가 더 많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물론 이 같은 대결은 야생에서는 절대 일어날 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호랑이가 남아메리카 정글에 풀려날 일도 없고 물가에서 생활하는 그린 아나콘다가 아시아 쪽으로 건너올 일도 없으니까요.
저희 나름대로 어설픈 상상을 펼쳐봤지만 실제 이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뉴스에서 나오는 결과는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두 동물이 싸웠을 때 그 결과가 어떨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물속에서는 그린 아나콘다가 더 유리하고 얕은 물가나 육지에서는 호랑이가 더 유리할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제규어보다 훨씬 강력한 호랑이가 남아메리카에 풀린다면 그 지역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말 테니 이런 일은 우리의 상상 속에서만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